아시아입니다. 네, 요즘 이맘때 우리 청소년들 결혼식이라는 거 혹시 아세요? 네, 요즘 학생들 중간고사 기간이거든요. 그렇죠. 저도 학생 네. 때는 시험 때만 되면 멀쩡하다가 네. 배가 아프고 멀쩡하다가 머리 아프고 이게 생각해보면 다 그 시험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우리 러브인 아시아 가족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시험 때만 같이 괴로우시죠? 네. 아이고. 맞아요. 괜히 아이들보다 더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우리 같은 외국 가마니까 네. 답답하고 네. 아이 공부에 도움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시험만 보게 되면 괜히 나 때문에 못하는 것 같아라는 느낌이라서 되게 답답하죠. 네. 네, 그래서 오늘 만나러 온 주인공도 네. 저희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요. 여기 미카 언니와 함께 다녀왔는데 어떤 사이인지 만나보시죠. 우리 도움이 꼭 필요한 분이 계신데 누군데요? 그것만인지 언니만 따라오면 돼요. 언니 가서 믿어봐. 알았어. 언니 말려. 언니 못 말려. 언니가 간다. 이번 주 주인공을 찾아 떠났습니다. 매일 오전 8시부터 저녁 늦게까지 레미카는 집 근처의 공장에서 일을 합니다. 4년 전 남편의 죽음은 그녀의 삶을 흔들어 놨습니다. 소값 많이 떨어졌어요. 그거 빚 많이 있으니까 그거 많이 걱정하고 했어요. 솔디분이 그 심장 안 좋았을 것 같다. 그래서 좀 많이 아팠어요, 이날에. 하지만 좌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노딸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혼자서 생계를 책임지게 된 레니카. 혼자서 끝끝이 두딸을 키우고 있지만 아이들과의 문제가 있답니다. 먹고 사는 것만으로도 힘겨운데 또 한 가지의 걱정거리가 생긴 것이죠. 좀 나와라. 일로 와봐. 엄마 인사해. 어디 왔네? 야, 너 연필 없어? 나? 지윤이가 연필 너무 잠깐만. 무슨 상관이야? 엄마에게 차갑게 대하는 큰딸 수윤이. 엄마 아프잖아. 머리 묶어. 도와. 엄마 싫어. 왜? 언니를 닮아 똑같이 엄마에게 쌀쌀맞게 대하는 작은 딸. 공부 안 해? 공부했어? 아, 엄마 알면서 왜 그래? 안 아파, 진짜 건들지 마. 응. 계속 안 건드렸다가 갑자기 왜 건드렸대? 아, 진짜 알면서 왜 그래? 이상해. 야, 엄마한테 그렇게 소리 나왔냐? 어디? 수윤이? 응? 왜 그렇게 소리 나와? 내가 이거. 야, 엄마 옷이 없는데 왜 내 수제 고치 다니면서. 알았어? 엄마요. 아이들은 왜 엄마에게 짜증부터 내는 걸까요? 수연아. 네. 왜 엄마한테 왜 짜증내고 그래? 원래 짜증내. 어? 원래 짜증내. 원래 짜증내? 네. 언제부터? 네. 응? 초등학교 입학할 때부터요. 왜 그랬어요? 굳게 담은 입만큼이나 엄마에게 마음을 따다버린 두 딸들. 아이들에 비해 뒤처지는 한국어 능력이 아이들에게는 엄마를 무시하게 되는 이유는 아닐까요? 이따가. 그저 두 아이와 함께 열심히 살려고 했을 뿐인데 아이들은 엄마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답답한 건 그러한 마음조차 아이들에게 제대로 전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수연이가 되게 짜증을 내는 것 같은데, 그쵸? 아, 진짜 수연이 어려요. 네. 언제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좀 5학년부터가 진짜 너무 말 안 들어. 나한테 무슨 말도 말 안 들어. 이야기하면 또 짜증나도 짜증나.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게 얘기해봤어요? 자기 바빠서 같은. 선생님께 경례. 반장을 할 정도로 똑똑한 수윤이. 수윤아, 수윤아, 만나봐. 그런 수윤이를 선생님이 찾으시는데요. 무슨 일일까요? 엄마하고 이렇게 대화가 잘 안 통하다 보니까 네가 좀 깝깝하게 생각하고 또 친구들한테 좀 부담 그런 생각이 있겠지. 엄마는 너뿐만 아니라 동생이 있지. 아니면은 동네, 응? 동네 분들 있지, 회사에 가면 회사 사람들 있지, 그런 분들한테 이야기할 때 이렇게 대화가 잘 안 통하고 그러면 엄마는 얼마나 더 깝깝하겠어? 엄마를 네가 좀 더 이해하고, 응? 엄마를 더 사랑해 줄 수 있는 거야. 한국말을 잘 못하는 엄마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모든 걸 스스로 해야 했던 수윤이. 수윤이도 엄마와 말이 통하지 않아서 답답하긴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그렇게 조금씩 쌓였던 것들이 엄마에게 마음을 닦게 만들었던 것이죠. 여러 가지 고민 같은 것도 엄마한테 네. 이야기하고 싶고 그러는데 네. 통하지가 않아서 힘든 것 같아요. 힘들지. 애도 답답하고 엄마도 답답하고. 저는 진짜 레니카와 딸의 관계를 풀어주기 위해 우리가 나섰습니다. 레니카 씨. 예. 안녕하세요. 수연이랑 같이 진지하게 얘기해 본 적 없죠? 자주 이야기 안 했어. 엄마 때문에 엄마가 일 아니면 우리 어떻게 먹어 살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냥 가끔씩 가만히 있어요. 알았어 엄마 그냥 네가 열심히 할 거야. 시간 내기가 힘드시겠죠, 일하시느라. 그렇죠.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힘든데 그 아이들마저 그러니까요. 자신에게 등을 돌렸으니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예, 진짜 내가 한국말 배우고 싶어요. 좀 아는 사람이 있으면 괜찮으세요. 그래서 레니카의 한국어 선생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같은 담양 지역에 살고 있는 크리스티나, 필리핀 출신의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선생님을 하고 있는 그녀가 제격인데요. 일요일마다 아무것도 안 하세요? 네, 괜찮아요. 진짜요? 네. 하루 종일 가르쳐 줄 수 있어요? 하루 종일 안 돼요. 하루 종일 안 돼요. 몇 시간 정도? 언니, 안녕! 안녕하세요, 언니. 많이 기다렸죠? 우리 선물 하나 준비했는데. 선생님과 제자의 첫 만남. 그런데 이것도 인연인 걸까요? 이렇게 이분이 마치 친자매 같아 보입니다.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 간단한 한국어 실력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이거 입으신 선이 가다 보다 떴다 썼다. 다 문제인 그런 것 같아요. 예? 다 문제인 거예요? 다 문제인 것 같아요?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두 사람이 공부하는 사이 저희는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레니카가 보다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강의실을 마련해주기 위해서입니다. 평일날은 굉장히 바쁘게 일하시고 배우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그래서 좋은 환경에서 좀 배울 수 있게끔 유일하게 일요일에도 문을 여는 것은 도서관뿐. 저희가 혹시, 예. 장소는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수업을 할 수 있으면 네. 그러면 저희가 제일 실적도 되고 예. 이용자도 좋으니까
아, 잘 찾아왔어. 레니카처럼 평일에 일을 해야 하고 휴일에만 시간이 되는 이주 여성을 위해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넓은 교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유, 다행히 주변 분들이 많이 도와주시는군요. 아유, 감사합니다.